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비전경제연구소의 김태성 이사 그리고 위드금융의 정태근 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김태성 이사님께서 오늘 시장에서 어떤 종목 특징적으로 보셨어요? 네, 일단 뭐 오늘 제가 가장 인상 깊게 봤던 종목은 이제 G2파워라고 하는 종목인데요. 일단 오늘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인 이유는 결국에는 이 무상증자를 함으로써 주주들에게 이제 굉장히 좋은 주주가치 재고를 기업 측에서 한다라는 것 때문에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였었던 이제 G2파워를 좀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는데 한 주당 신주 네 주를 무상으로 주는 이제 무상증자를 했습니다. 뭐 한 주를 가지고 계시다라고 한다면 뭐 그에 맞는 기간이 있겠습니다만 4주를 무상으로 이제 준다. 그만큼 기업 입장에서는 주가에 자신 있다라는 것으로 좀 표현이 되면서 굉장히 좋은 상승세를 보였는데 G2파워 같은 경우에는 이 원전 관련주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이제 원전주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계속적으로 이제 긍정적인 시그널들을 좀 많이 드렸는데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신정부에서도 계속 이 원전에 대한 해외 수출 판로를 알아보고 있는 상황. 특히나 지금 전체적으로 시장의 인플레이션이라든지 금리 인상 혹은 경기 침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제조업 기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 혹은 내년에 대한 실적에 대한 부담감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아무리 좋은 실적과 좋은 성과를 낸다 하더라도 하반기라든지 내년에 지금보다 더 좋은 실적을 내지 못하면 재무적으로도 굉장히 부정적일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해 이제 주가도 굉장히 좋지 못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많은데요. 일단 그런 것들을 모두 이겨낼 수 있는 또 정부 정책이라는 파워가 있기 때문에 저는 G2파워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신정부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그대로 유지를 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고 또 이제 이 8월 달에 좋은 뉴스가 될 수 있을 만한 소식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한수원이 8월 중순 이집트 엘다바 원자력 발전소 4기에 대해서 이제 이 최종 수출에 대한 계약 결과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 만약 여기서 좋은 결과가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물론 뭐 추가적인 상승, 강력한 상승은 좀 힘든 상황일 수는 있겠습니다. 오늘 이제 시세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도 주가에 굉장히 긍정적인 혹은 섹터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G2파워를 포함한 원전주들 같은 경우에는 조정 시, 그러니까 오늘처럼 시세가 나왔을 때는 가지고 계신 분들이 수익을 충분히 즐겨야 하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만약에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장대 양봉에 이제 따라서 붙기보다는 조정을 기다렸다가 공략을 했을 시에는 굉장히 좋은 기회를 좀 줄 수 있는 그러한 섹터가 아닌가라는 이야기 한번 드려보면서 원전 그중에서 G2파워 오늘 굉장히 인상 깊게 봤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G2파워까지 만나보고 왔고요. 이어서 정태근 팀장님께서 오늘 시장에서 어떤 종목 특징적으로 보셨나요? 네, 저는 코퍼스 코리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우영우가 질러놓은 이 영상 컨텐츠였던 분위기를 어쨌든 이어가려고 지금 코퍼스 코리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기대했었죠. 한산 같은 경우도 오늘 개봉을 하게 되면서 현재까지 누적 관객수를 보니까 14,000명 정도 되더라고요. 일단 좀 작은데 아마 주말에 아마 얼마만큼 또 관객을 동원을 하냐에 따라서 또 이제 앞으로 어떤 관객수를 좀 수를 조금은 가늠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슈들이 있는데 이런 이슈들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커퍼스 코리아 같은 경우도 그런 이슈에 좀 묻어가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김종학 프로덕션 지분을 현재 128억 원에 인수를 했습니다. 일단은 어쨌든 이 컨텐츠 제작을 할 수 있는 기업을 인수를 하게 되면서 앞으로 너무나 당연하지만 컨텐츠 제작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공급에 대한 부분들도 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죠. 일단은 어쨌든 컨텐츠 공급이 늘어난다라는 것들은 이게 결국 매출로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코퍼스 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피인수가 아닌 인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너지 효과 때문에 상당히 좀 긍정적인 어떤 주가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코퍼스 코리아 같은 경우는 일본향 매출이 한 90% 가량 됩니다. 거의 일본에 일본에 거의 의존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최근에 일본 디즈니 플러스향 그 계약을 맺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콘텐츠 공급에 따라서 이 판로까지 마련된 상황들이기 때문에 뭐 콘텐츠만 많으시게 되면은 아마 앞으로도 매출에 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콘텐츠 관련 업종들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우영우와 엮여서 역시나 마찬가지로 코퍼스 코리아도 지금부터 볼만하다라는 투자 의견을 전해주셨는데요. 콘텐츠 업종은 특히나 현재 PBR이 좀 많이 낮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시청자분들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